예. 재고자산의 평가 있죠. 그 평가입니다. 그죠? 평가라는 거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줘.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하는 거는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예요. 이 기말의 재고액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러면 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거다. 그죠? 그죠? 기말적으로 뭐, 상품, 이런 상품이, 지금 100개가 있다. 여기 단가가 뭐, 1000원이다. 그 얼마죠? 10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첫째 뭐가 있나 이러면은 계속 기록부입니다. 이게 예,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 줄이겠습니다. 실사법. 실무에서는 둘다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납법이다.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그럼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단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가라는 거는 내가 100원에 사왔거나 80원에 사고 그게 제 단가잖아, 그죠? 그럼 그 기록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판매했을 때 어느 단가를 기록할 거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그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은 자유.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되죠. 일관성 있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제 첫째, 선입 선출법이 있다. 두 번째, 후입 선출법. 세 번째, 이동 평균법. 네 번째, 총 평균법. 뭐, 이걸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 그죠? 그, 요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요거는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나와요. 소매제곱법. 이 소매제곱법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연표를 많이 합니다. 맥가환원법. 그리고 또 뭐, 매출이익률법 등등 이랬는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했잖아, 그죠? 요것도 따로 해드릴 거고, 뭐,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수량과 단가를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이래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량을 결정할 때, 이제 방법은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데, 그거 보시면 뭐 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은 그 지금 161조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요걸 우리는 별도로 떼서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보세요. 이리 와서 기말 재고액에 기타에서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이거 요렇게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기말에, 알겠죠? 기말에,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즉, 말해서 이 말은 뭐냐? 내 거냐? 이내 거는 포함해야 되죠, 그죠? 내 거. 네 거는 제외해야 되잖아. 네 거라는 거는 뭐죠? 판매된 거. 그죠? 판매된 거. 알겠죠, 그죠? 우리가 판매된 걸로 간주하는 거. 그래, 또, 이게, 뭐, 포함, 뭐, 미실 이익이다든가, 이런 게. 이건 문제 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미실은 이익 같은 거. 이런 등등은 제외해야 됩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뭐, 이제, 요 방법은 아시겠죠? 그죠? 예,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우리 회사에 기말 재고액 뭐 수량이라 해도 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기말 재고액이라는 거는 우리 창고에 있는 거 하고 그죠? 회사 보관과 있고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있고 타츠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죠. 내게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직접 안 팔고 저기 대리점에다가 물건 갖다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그죠? 내 본사가 있고 저기 저 말하면 저 부산에다가 뭐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한뭐한 1,000원 갖다 놨다. 그건 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당연히 다른 곳에 가는 건내 겁니다. 그죠? 이것도 내 재고에 포함해야 되죠. 재고 자산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보세요.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내 건데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거 아는 게 있죠? 부탁받은 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거 뭘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 돌아온 게 있습니다. 이건 내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제외해야 되죠. 이걸 뭐라 하나 이러면 우리가 수탁 상품이랍니다. 알겠죠? 수탁, 부탁받은 거. 아, 여기에서는 수탁 상품은 뭐 한다? 요거는 뭐 하고? 그렇죠. 제외한다. 알았죠? 수탁 상품은 제외한다. 그럼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이거. 대표적인 거. 네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할부 판매 상품. 할부로 팔았습니다. 할부로. 돈안 받았죠? 예를 들어 36개를 할부로 팔았습니다. 아니, 돈을 안 받았으면 내 거잖아. 그죠?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죠. 이것도 내 재고자산. 내 거다. 이건 내 거.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요거 반대말이 있죠. 위탁 판매 상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내 부탁을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본사가 여기가 본사인데 저 부산지사에다가 이 물을 좀 팔아라 하면 갖다 놨습니다. 위탁 또 중개인한테 갖다 놨는 거 이거는 그죠? 내 거죠, 그죠? 위탁 상품, 판매 상품. 예, 요런 거 알겠죠, 그죠? 예, 할부 상품이라든지 위탁 판매 또 요런 거 시용 상품, 시용 판매. 요거 한번 써보고 좋으면은 구매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세요. 시용 상품. 그리고 미착 판매 상품. 아니, 도착 안한 거.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할부 판매 상품이라는 건 할부로 팔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서는 그 판매 시점이 발생 기준이냐, 현금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도 하는데, 이제 이제 그 자세한 걸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막 간단하게 이겁니다. 판매 시점에 우리가 판매로 볼 거냐, 돈 받았을 때 판매로 볼 거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안 받아, 외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잡아줄 거냐. 돈을 받았을 때 장부의 수익을 잡을 거냐, 이거죠. 그죠? 그 차이점인데, 우리 법에서는 원칙이 뭐냐? 판매 기준입니다. 발생 기준이라죠. 물건을 팔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할부 판매도 물건 파는 거잖아. 그죠? 그 이거는 판매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내거 아닌 걸로 봐버립니다. 돈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 그두 번째. 위탁 판매 상품 있죠. 물건 좀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 이건 내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요 상품은 그 말하면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수탁자 보관하고, 판매 안 하고 아예 보관하고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내 거죠? 내 거니까 뭐 한다? 포함한다. 알겠죠? 시용 판매 상품 있죠? 그죠? 시용 판매 상품은 요거는 매입자, 여기 매입자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소비자. 그 매입자가 의사 표시,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 있었다. 있었다. 어디서 있었다.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갖다가 뭐 암기하시라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하세요. 자, 물건을 내가 요거 요런 걸 갖다가 견본 보내줘서 견본에 아니라 이걸 이제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샘플 한번 써봐라 좋습니다. 이거 자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왜 그 저 홈쇼핑에 보면은 예, 운동기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죠? 운동기구 뭐 2주간 한번 사용해봐라. 안 그러면 뭐 안락 의자 같은 이제 뭐 이런 안마 의자 같은 거 그죠? 2주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받아줄게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게 시용 판매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아 이거 좋다 내가 쓸게 그게 바로 매입 의사 표시했다 이겁니다. 뭐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판매된 거잖아. 요거는 제외. 이건 판매되었으니까 그죠? 그럼 매입 표시 없었다 하는 거는 판매 안 됐죠? 내 거 이거는 포함하고. 아시겠죠? 그죠?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착 판매 상품입니다. 미착 판매 상품. 아니, 도착이 안 됐다. 그죠? 도착이 안 된 거. 요거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자,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배로 물건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판매되어서 배로 지금 태평양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미국 LA항으로 물건이 가고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거. 인도 넘어간다 뜻이죠. 그죠? 요거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요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 배에 실었을 때 판매된 걸 보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미착 판매 상품이나 미착 도착이 안 됐죠? 요걸 말하잖아요. 가고 있는 거. 요거는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자, 이해하시겠죠? 요게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도착 안 했으니까 요건 내 거잖아. 그죠? 포함. 내 거, 내 거니까.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요때 판매된 거잖아. 그죠? 요 물건은 판매된 거죠. 뭐하고 제외하고. 처음에는 또 이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지 복잡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이건 뭐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암기하시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도 두 번째 보시면 아하 세 번째는 이거 이런 거는 뭐 장난이구나 이래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아, 처음에는 뭐든지 어렵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처음에 다 어렵게 느낌이 옵니다. 처음 들어보니까 예, 그런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아 이거 쉽다 향이 느낌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는 예습을 할 필요 없어요. 예습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할지 정독을 하세요. 정독 처음에는 응? 정독을 하더라도 처음 정도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시간 60분입니다. 그죠? 60분 공부하는데 이걸 복습할 때 처음 복습할 때는 예를 들어서 60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두 번째 복습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 돼 있어요. 세 번째도 정독한다고 하더라도 20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는 10분. 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날, 이 책 한 권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죠, 그죠? 이 책 한 권 5분이 아니라 이런 말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시험 보기 전날, 그거 되잖아,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세요. 회계원리는 특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파트는 나눠지지만은, 그게 이제 그 안에 보면 내용들이 자꾸 연결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 이거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거. 하여튼, 자꾸 복습을 하셔야 또 계산 문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또 자꾸 이제 하면서 자꾸 또 연습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지금 공부하실 때는 곧 이제 또 문제도 개선도 할 거니까 연습장 하고 계산기 하고 딱 놓고 나서 직접 또 해보셔야 됩니다. 예, 저 같이 예, 자 보세요. 이제 요거 자요 하나 조심할 거 선적지 판매 조건이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미착지 요 판매 조건인데 만약에 요게 그죠? 판매가 아니고 만약에 매입 조건이 나오면 매입이다. 그러면은 판매가 아니고 매입일 때 이거 되잖아, 그죠? 매입 산다. 매입, 그죠? 매입이라면은 도착지 조건이라면은 이게 도착이잖아. 도착 안 했죠? 요 물건은. 그 요거는 뭐야 된다. 제외해야죠. 그죠? 그럼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미국 LA에서 선적해서 내 거래 된 거잖아. 소유권이 넘어 왔으니까. 요거 내 거죠. 포함. 이거 반대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여기 반대가 돼버린다, 그죠? 그러니 화살표가 반대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네 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또 다섯 번째. 등등.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 좀 체크해 드릴게요. 몇개 더. 예.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고. 자, 이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161쪽에 1번. 미착 상품 나왔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하는 말 보이죠? 그죠? 그 선적지라는 거는 배에 선적했을 때, 도착지라는 거는 물건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판매되었다고 보는 거죠. 즉,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 보면 영어로 FOB 하는 말이 있죠. 이런 건 무시하세요. 이거는 뭐, 무시하시고, 이런 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FOB 하는 건 이제 본선 인도 가격이고, FAS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착 인도 가격이고, CNF 하는 거는 이거는 보험료 포함 가격이고,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판매자가 운송비나 보험료 등 이런 비용들을, 운송 시의 모든 비용들을 어디까지 부담할 거냐, 이거죠. 이제 주로 무역거래입니다, 이런 게. 판매자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부담할 거냐. 요거는 말하면은 본선, 배에 서류 줄 때까지 부담하겠다, 이 말이고. 요거는 배 옆에다가, 배 선척이죠. 배 옆에다가 물건 거기까지만 운반할 때까지 우리가 부담해 줄게 이 말이고, 요거는 도착할 때까지 운임 다 부담해 줄게. 이거는 도착할 때까지 운임하고 보험료까지 부담해 줄게. 이런 조건입니다. 그냥 계약할 때 이제 조건 거는 거죠. 그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 아시면 되고, 뭐 무시해도 되시면 됩니다. 다음 보세요. 2번. 적송품이다. 그죠? 적송품은 뭐냐? 바로 요거. 물건을 내가 팔아주세요 부탁할 때는 물건 보내줘야 되잖아. 그거 우리가 적송품이라 하는 겁니다. 물건 보내준 거 적송품이다. 예. 시송품 가는 거는 봐. 요거죠, 요거. 시용 판매. 물건 요거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물건 보내줘야 되죠. 요거 우리가 보내는 물건은 우리가 시송품이라 이랍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특별 주문품이다. 그죠? 이거는 특별히 주문받았습니다. 요런 물건 만들어주세요. 주문받았.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구매자가 정해져 있잖아. 판매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무조건 제외. 무조건 제외입니다. 예. 할부 판매 상품이 나와 있죠. 이해하셨죠, 이제? 예. 그다음 6번에 보면 반품 조건부 판매 상품인데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만 아무튼 자, 보세요. 내가 100원씩 팔았는데, 아마 30원은 반품 안 되겠나? 가능성이 있다. 요 가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건 빼고 해라. 이건 70원씩 팔은 걸 해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게 이 말이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이거 물건 조금만 불량해서 무조건 반품한다! 하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반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죠? 이럴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물건을 사겠다는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또는 반품 그 기간이 있겠죠?
며칠간 이렇게 반품 그 종료 시점까지 그 지났으면은 이제 반품 안 받으니까 그때 판매된 걸 볼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때 이제 판매된 걸 본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재구매 조금 팝니다. 그죠? 이거 다시 구매한다는 조금, 이거는 판매를 안 봅니다. 이것도. 말하면 7번 하고, 예, 그 앞에 방금 그 있죠. 그죠? 4번 있잖아. 그죠? 4번 이거는. 특별 주문품이라도 이것도 아예 판매된 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팔았는데 다시 구매한다는 조건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판매를 보지 않는다. 예. 그 다음 8번. 저당 상품이다. 이게 이제 질권이죠. 우리가 뭐, 부동산, 뭐, 건전당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상품을 우리가 뭐, 저당하고 돈 빌려 쓴 겁니다. 이거는 물건을 인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냥 그대로 점유를 내가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제공한 겁니다. 그, 이거는 내 거죠. 당연히. 그죠? 내 재고 자산이다. 타처 보관, 다른 데 보관하고 있는 건 내 거고. 그죠? 매입 계약 상품. 이거는 뭐, 계약한 건 이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국제 기준상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요거죠. 알겠죠. 그죠? 예. 요거는 기타 보면서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됐죠. 그죠? 예. 그 아래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조금 더 이제 요약해서 해놨으니까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과 제외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본의 이제 1번 같은 이런 게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2월 30일 재고자산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이런 묻고 있죠. 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죠?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그랬잖아. 우리나라하고 미국 LA입니다. 매입했다 그랬죠. 선적지가 어딥니까? 여기잖아. 여기에서 매입해서 이건 내 거잖아. 내 재고자산 포함. 그렇죠? 두 번째, 목적지는 도착지. 목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인도, 요 시점에 내 거 돼야 돼요. 요건 내 거 아니죠? 제외. 매가로 계상된, 매가는 판매가. 알겠죠? 상품 있는데, 만 원 있는데, 거기에는 이익이 몇 프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우리 장부는 뭐라 해야 되죠? 원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미실은 이익을, 이익은 미실은 이익이죠. 제외한다. 30% 제외하고는 얼마? 7,000원. 다음에 시용 판매 조건이네. 그죠? 원가 18,000원짜리를 원가 18,000원짜리를 2만원에 팔았다. 2만원에 팔았다. 그죠? 원가 18,000원짜리를 2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시송품 12,000원 매입해서 통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원가 18,000원짜리를 2만원에 내가 팔았는데 요거 중에서 12,000원 사겠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이걸 모르잖아. 이걸 알려줘. 요 중에서 12,000원 사겠답니다. 알겠죠? 남아니까 얼마? 8,000원 남아있죠. 이거 내 거잖아. 그죠? 남아있는 거. 요 중에 12,000원 판매되었으니까 8,000원 남아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속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원가를 얼마고 해줘. 요걸 포함시켜야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런 우리가 대각선 문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요런 대각선 문제 있잖아. 그죠? 대각선은 가로와 세로가 같고 대각선이 같아집니다. 항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로와 비율이 같고 세로 비율이 같고 대각선이 같다. 알겠죠? 제일 여러분들이 간단한 방법은 이게 이제 눈치껏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곱하고 이거 1에 곱하면 같아지니까 곱하고 나누면 돼요. 곱하고 나누면 되고 그럴 사람이 눈치껏 하려 하면 보세요. 요거 대 요거 딱 보니까 요거 40%잖아. 아시겠죠? 2만 원에 8천 원 40% 여기 40%다.
요것도 40%다 이거죠. 18,000에 40%니까 7,200원 이렇게. 요게 답이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2만원에 18,000원과 요거 비율이 같다. 그죠? 그러면 2만원에 18,000원 90%잖아. 그렇죠? 요것도 90%다. 그러면 8,000원에 90% 8,9, 72, 7,200원이잖아.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가로 비율이나 세로 비율이나 대각선이 같아진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예, 잘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니까 조금 기가시고. 그럼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타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타 상품이다. 내가 부탁받은 거 이거 내고 이거는 제외잖아. 이건 제외예요. 담보로 제공된 당사의 상품. 담보 제공된 거 이건 다 내 거죠, 그죠? 10,000원. 그럼 내 재고상 얼마고 더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기가 하면 되니까 54,200원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됐습니다. 그죠? 다음 2번 내려가서. 이번에는 수량 결정 방법에서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자, 장부상에 계속적으로 입고와 출고를 계속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넘기세요. 실사법이라는 거는 예, 기말의 재고자산이 그죠. 실지조사를 통해서 예, 만약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해서 예, 우리가 파악한다 그랬죠. 그죠. 예. 주 안에 내용도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 둘 다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혼합법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말하면은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둘 다 같이 하는 걸 뭐 단법 혼합법인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모두 혼합법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한다. 그죠? 단가 그 아래 보세요. 1번 개별법이 나오고 선입 후입 중 나오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여기 뭐 선입 후입 했습니다만은 하나요 개별법 하는 게 있는데 그 개별법은 거의 안 씁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10개를 10원 주고 사왔고 5개를 12원에 사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7개를 팔았습니다. 7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요걸 먼저 판매하는 거는 선입 선출법이고 요걸 먼저 판매하는 건 후입이잖아. 그죠? 하면 이동 이거 평균하면 이동 평균법입니다. 그런데 개별법은 뭐냐 하면 7개를 팔았는데 내가 실제는 요거 4개 팔고 요거 3개 팔았다. 그럼 요거 4개 10원, 3개 10원을 팔아서 이거 실제로 하는 걸 개별법이랍니다. 하나는 실제, 요 개별법이라는 거는 실제 단가를 정한다. 실제 한 대로. 이거는 말하면은 거짓말이 제일 많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장부 조작이 제일 많을 수 있죠. 왜? 양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양심 불량한 사람이 더 많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세금 적게 내려고 하면은 뭐 그죠? 요거 뭐 더 적게 팔고 많이 팔았다 이런 식으로 요걸 뭐 많이 팔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일곱 개를 팔았는데 요거 5개 팔고 요거 2개 팔았다. 요거 4개 팔고 3개 팔았다. 요거 한 개 팔고 요거 여섯 개 팔았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 이거는 말하면은 조작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알겠죠? 근데 뭐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주는데 이제 주로 뭐냐 하면은 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은 귀금속 뭐 피아노 뭐 이게 뭐 매일 하루에 뭐 여러 수지도 팔리는 아니잖아. 그죠? 뭐 며칠 한 대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단가를 정해 주는 거 방법이 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법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선입, 선출법 하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예, 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입, 선출법도 아시겠죠? 그죠? 그 박스를 보세요. 그게 뭐 장단점 비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장점, 단점. 아직 시험에 뭐 거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아, 이런 기다. 네 번째, 총평균법은 한 기간 동안 몽땅 평균하는 방법. 우리 실제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 그죠? 여기 있어.
해보였으니까 이해는 하시잖아, 그죠? 문제도 풀어보였으니까 아, 한 기간 동안 뭐 이 기간이라는 건 보통 뭐 한 다섯 개 나오죠, 그죠? 한 한 달치 나오니까 몽땅 하는 거 총평균법이다, 그죠?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달 때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방법, 그죠? 그 이동평균법. 예. 자, 그 아래 보시면은 단가와 수량 결정의 결합법 나오죠, 그죠? 그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동평균법은 두 개씩 따라서 계속 해야 되는지 총평균을 몽땅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록법은 날짜별로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동평균법은 요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 요거는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실사법만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동평균법은 실사법을 할 수 없고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을 정할 수 없다.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날짜 순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기록법과 장부 기장 방법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실사법이라는 것은 몽땅 실사해서 연말에 실지 조사를 해버리니까 총평균법하고 결국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걸 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 그죠? 아, 이동은 계속 기록법, 총평균법, 실사법 요거. 그런데 이 방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입도 가능하고 총평균법 가능한데 둘 다 다 할 수 있다. 알았죠? 예. 그런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166쪽 예, 그거 보시면은 기본 예제 나와 있죠, 그죠? 요 기본 예제에서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하나하나 교재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실제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비교 한번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방법들이니까 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거기 해설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결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지금 뭐죠? 기말 재고에 얼마 구하고 또 뭐죠? 매출과 구하는 방법까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그죠? 자, 잠깐 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